대통령님 축사를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산 김주원 종법사님, 왕산 성도종 종법사님, 일원상의 진리를 실천하며 교도들에게 전무 출신의 사표가 되어주신 두 종법사님의 대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늘 국민과 교도에 대한 자비심으로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의 한결같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퇴임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큰 스승으로 경륜과 지혜를 발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교단 구성원의 총의로 선출되어 소태산 대종사의 법통을 계승하시는 왕산 종법사님께 마음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라는 취임 법문을 밝히시며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온 원불교가 신임 종법사님의 가르침 아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무아봉공의 가르침을 새겨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의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룩한 대사식을 맞이하신 전산 종법사님과 왕산 종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교도 여러분께 법신불의 광명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감사합니다. 대독해드리겠습니다.